세계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과거 가해자들의 편에서 글을 올렸다가 이후 경찰이 된 사람도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백종원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도의 한 국밥집이 소개되었는데 해당 영상 속 직원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라는 폭로가 나왔는데요. 이로 인해 가해자의 근황이 공개된 이후 한 지역경찰서 게시판에는 경장 A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. A씨는 당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글들을 SNS상에 공개했던 것인데요. 그러면서 A씨는 현재 개명한 이후 결혼해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. 이에 누리꾼들은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여기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하셨다는 분이 다니는 곳 맞나요?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다니 경찰은 사람을 아무나 뽑는 거냐 등의 글을 남기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